안녕하세요. 날씨온 김현진입니다.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는데요. 목요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으로 비의 양이 다소 많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주간 내보시죠.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 오후 늦게부터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서울, 경기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토요일 낮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일요일부터는 대륙으로부터 찬 공기가 이동해 오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은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후반에는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